오늘은 이케아 아이 쇼핑 중에 구매한 고양이 화장실입니다. 지갑아 미안해. 안녕하세요, 다니엘 룩입니다. 오늘 소개는 이케아에서 아이 쇼핑하다가 구매한 고양이 화장실입니다. 이 검정색인데 약간 매트한 느낌도 있고 색이 참 이쁘죠? 그래서 저도 구매했어요. 생긴 건 약간 그 어릴 때 대야에서 씻어봤으면 알 듯한 그런 생김새에 아기 욕조 앞에 입구가 조금 파인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아시겠죠?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지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지 플라스틱이 매우 얇습니다. 진짜 아크릴보다 잘 휘는 정도? 잡고 힘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흔들면은 휘는 정도. 딱 그런 정도. 고양이 화장실이 굳이 플라스틱이 강할 이유는 없지만 조금 너무 약하진 않나 싶을 정도의 그런 강도예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만큼 단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애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모래를 덮는다고 이렇게 긁는 자국이 화장실 바닥에 계속 생겨요. 조금씩 늘어나요. 영상에 긁힘은 구매하고 3일 사용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다시 모래를 버리고 다시 찍은 건데, 3일이지만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삽은 별도 판매이며 가격은 기억나지 않지만 삽은 벤토나이트와 두부모래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이 큼직큼직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짜잘짜잘한 게 많이 빠져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케아 화장실을 구매하셨다면 이케아 화장실 어디에든 삽을 꼽으면 그 삽을 걸수 있어요. 원하시는 곳 어디든 딱 꼽기만 하면 딱! 딱 꼽힙니다. 자, 그럼 다시 화장실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8kg 모래를 부어볼 건데요. 8kg 모래를 부어보겠습니다. 8kg 모래를 부었을 때딱 6cm에서 7cm 정도의 깊이가 차는데요. 다들 알고 있으시죠? 양님들의 화장실 모래는 6cm에서 8cm가 제일 적당하다는 거죠. 삽 사용 후기로는 구멍이 큼직큼직해서 터는 시간이 준다? 그리고 삽이 폭이 넓어서 금방금방 청소가 된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삽은 다 거기서 거기고 사용법도 다 거기서 거기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 이뻐서 샀어요. 화장실과 삽까지 해서 2만 원 정도 안으로 해서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2만 원 정도 안에 구매했는데요. 뭐 오픈형 화장실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